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칠링이 돌아왔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6ix9ine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. 또 이번에도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. 뭐 지난번에 구바만큼은 아니지만 아 이번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요. 뮤직비디오 올라온 지 만 하루도 되지도 않아서 이미 뭐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죠. 이것도 뭐 기록이 저는 어마무시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게다가 이번에 더 놀라운 점 하나 더. 6ix9ine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니키미나즈가 나오는 거예요. 6ix9ine의 트롤즈 뮤직비디오에 참여한 니키미나즈,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? 사실 6ix9ine이 구바 뮤직비디오로 들고 나왔을 때 많은 래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의 등을 돌렸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특히 뭐 스눕독 형님은 아주 강력하게 6ix9ine에게 경고의 메시지까지 날린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런데 그 6ix9ine의 인스타그램 댓글들을 보면서 물론 유명인들이 6ix9ine의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건 맞는데 현재 미국 힙합씬에 활동하는 힙합 아티스트들의 댓글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. 아 그래서 많은 동정업계에 일하는 래퍼들이 6ix9ine과 같이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에이콘하고 작업하는 게 올라오더니 이번에는 니키미나즈랑 작업하는 게 올라왔어요. 야 이건 뭐지? 그러면은 6ix9ine에 대한 인식을 여론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니까 6ix9ine과 작업을 하는 거겠죠? 피처링으로 이렇게 페이를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서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을 제시를 해서 그랬다든지 그런 거겠죠. 근데 제가 이 트롤즈라는 트랙이 제가 금요일 낮에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오히려 구바도 좋은데 트롤즈 같이 약간 좀 약간 칠리날 수 있는 바이브가 또 강한 곡이라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6ix9ine과 니키미나즈가 협업을 한 트롤즈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. 가사도 저도 한글 가사 해석한 게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Yo, okay, let's get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야, 이 둘이 다시 뭉칠 줄은 누가 알았겠어. 아, 잠깐만. 니키미나즈가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? 다시 나오네? 어우야. 손목에 찬 시계 리차드 밀 아니에요? 색깔별로 다 차고 있는 것 같아. 저거 1억짜리 시계잖아. 야, 미쳤다. 저는 6ix9ine이 어찌됐든 많은 미움을 사고 있는 래퍼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재능은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. 진짜 재능이 대단한 래퍼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. 아 재능 하나는 끝내줘야 돼. 와 미쳤어 미쳤어 진짜. 아 6ix9ine은 신기한 게 꼭 자기의 랩의 어떤 스킬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좀 가장 흥분되는 구절들을 하나씩 넣는 것 같아. 브룸 브룸 지파 브룸 브룸 위하 막 이렇게 날리는 구간 있잖아요. 여기서 한번 사람들을 막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. 그런 게 6ix9ine의 음악에는 한 번씩 그런 게 다 들어가요. 오. 이거는 니키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랩 플로우죠? 어우. 여기서는 니키가 복장이 너무 노골적이야. 원래도 노골적인데 더 업그레이드 됐어. 우! 아, sloppy like it's pasta. 되게 성적인 표현인데도 그 와중에 또 펀치라인을 또 넣었어. 니키도 가사 진짜 잘 쓰는 것 같아.
가사에 보면 Talking about snitches when it's snitches in your camp라고 가사에 나와요. 그러니까 6ix9ine을 다들 밀고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그 욕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당신의 무리들 중에도 무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. 너의 크루들을 뒤돌아 말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내 눈이 이상한 건가? 결혼하더니 더 이뻐진 것 같아. 와, 6ix9ine 뮤직비디오 때문에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전부 다 니키 미나즈도 무지개를 다 따라가고 있어. 아, 모르겠어요. 뭐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, 6ix9ine은 재능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저는 9번 나올 때도 그냥 단순히 음악만 생각하고 들었을 때 야 이거 미쳤다, 이래서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그렇게 많이 시청을 했구나,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 엄청나게 빠르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올라감에도 빌보드 차트에 2위인가 3위밖에 하지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또 토로하기도 했죠. 6ix9ine이 뭔가 SNS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되고 있는지라 어떻게 보면 저는 6ix9ine이 그런 것들을 조금 즐기는 것 같아요. 마케팅으로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. 이번 트롤즈도 굉장히 저는 좋아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제가 약간 이런 비트 스타일을 좋아해요. 약간 뭐 머슬카나 슈퍼카를 타고 약간 이렇게 하이웨이를 질주하는 듯한 바이브로 이렇게 진행되는 트랙들이 있죠. 아, 그거 굉장히 좋고 여기서는 힘을 빼고 약간 뭔가 바이브가 조금 약간 또 칠리나는 느낌이 있으니까 더 마음에 들었어요. 아, 니키 미나즈는 명불허전이고 뭐 은퇴를 하건 말건 간에 뭐 재능이 어디 안 가죠? 그래도 저는 6ix9ine과 작업을 같이 응해주는 아티스트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. 그냥 저는 여론이나 미디어에서만 보면은 다들 외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니니까 그게 더 놀랐어요. 그러면 이제 곧 에이콘하고 작업한 트랙도 나오겠네. 그것도 기대를 해봐야겠네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